저희 지금 재밌는 전시회 보러 가는데요. 뭐 보러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도와주겠습니다. 911 형태를 가진 스포츠카로서 파나메라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실제로는 파나메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간편하게 가정용 220V나 또는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초고속 충전기에서는 현재 80%까지, 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이 되고, 가정에서 충전하실 때는 약 7시간 정도 만에 10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한 번 충전하셨을 때 서울에서 부산 정도 도착하고, 부산 도착했을 때 약 15% 정도 남는 배터리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입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289km인데 조금 어이가 없는 수치긴 하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운영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풀었습니다. 네. 제가 차량 안쪽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그 동행하시는 분 눈썹이 앉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트가 굉장히 로우어 시트여서, 잠시만요, 엉덩이 시트에 먼저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집어넣으시면 좀 편하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앉아주시는 게. 자, 그 지금 실내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버튼을 없앴습니다. 모두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에어컨 송풍구의 방향까지도 모두 터치로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메뉴에서 개별 눌러주시겠어요? 개별을 누르시면 에어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번 직관적으로 움직여보시면 얼굴 쪽에 놓을 때랑 다리 쪽에 놓을 때랑 내 허벅지 쪽으로 올 때 이 모든 에어컨 방향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승석에서는 얼굴 쪽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느껴지시나요, 이 바람? Do you feeling the air? 그래서 이거를 확산으로 한번 눌러봐 주시면 디퓨즈 모드가 되는데요. 이쪽도 같이 디퓨즈 눌러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이 드라이버와 동승자에게 바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에어컨디셔닝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여기서 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는 운전 중에 재생이 되지 않지만요,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같은 부분을 동승석에서 따로 별도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니터의 색깔과 내비게이션 바탕 색깔까지도 모두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동승석 모니터는 사실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놨을 때 조금 예뻐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시동을 켰을 때 이렇게 타이칸 불이 들어있는 게 사실 조금 예뻐서 조금 추천드리고 있는 옵션인데, 없어도 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승석 모니터와 스포츠 크로노, 그리고 시트에 이 포르쉐 로고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 실내 모든 구성 부분은 기본 인테리어입니다. 기본 인테리어는 레더프리 인테리어로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합성 소재와 재사용 소재로 지금 실내를 구성했습니다. 얘는 가죽이죠?
얘도 인조가죽. 아, 인조가죽. 네. 인조가죽으로 소를 전혀 그 도살하지 않고 만들어진 아. 그 실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실 때 실내 모든 부분과 배터리 셀 하나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게 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허벅지에서 뜨지 않는 정도의 무릎 공간, 그 다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천장도 이 정도면 여유가 좀 있게 느껴지고 또 솔라글래스가 솔라로프가 달려 있어서 아. 뒤에 앉아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없죠. 얘 그러면 이거 덮개는 뭐 따로 없어요? 덮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팔걸이까지 하시면 장거리도 네 분이서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요. 사실 저는 파나메라와 911을 둘 다 동시에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차량 한 대를 뽑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911의 운동 성능을 가진 파나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또 저 시트가 독립적으로 접혀져서 이건 가정용 충전기. 저희가 퇴근하면 220V 뜨는 충전기고요. 저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접혀지기 때문에 가운데만 접으시면 스키 스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양쪽을 다 접으시면 커다란 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두 분 편하게 말씀 나누시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지점 안에 도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갔다 온 곳은 어딜까요? 짜란. 네, 저희 오늘 포르쉐 타이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집에 두고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바이바이. 오늘 저희가 받은 선물은 포르쉐 수건. 포르쉐 수건 있고 Congratulations. Nice. Also, there is something else, right? Yeah, there is a brochure as well. Let me see. Oh, can you open it? Wow. So, can get some information about cars, yeah? Nice. This is how I'm spending my Sunday. You know, first we went to the car exhibition and then now we are heading to a cinema to watch a film. It's okay, the weather is cloudy and also it's speeding, but it's nice. We are walking to cinema now. Let's go. We're gonna watch a movie
I saw me. Okay, let's go. Yeah. So we're waiting for the movie to start. How was the movie? It was great. You know, it was a movie that... This is the effect of movie. So people can guess, you know, what movie I watched. That I am so energetic, I can do something like this. How was your Sunday? How was your Sunday? Oh, it was great. The car exhibition was great. Then we walked a lot, kind of, you know, exercising outdoor, okay? And then we watched the movie, and now we are walking. Maybe I should take it to subway, huh? Let's see. Yeah. And bye. I should say goodbye. And it is drizzling now. So the weather is not that hot, but it is humid. It was a really nice Sunday.